그 다음 몇 번? 11번. 11번 보자. 11번 볼게요. xy에 대한 일자 방정식이 있는데 문제 꽤나 기네요. 2b-3a x 그 다음 마이너스 2a-3by 그 다음에 이것의 0. 이거의 해가 뭐라 그랬어? 이거의 해가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y값은 얼마? 2. 이렇게 나왔네. x에 대한 1차 방정식 ax. ax-4b 이거는 3a-2b x의 해를 구하는 이거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잠깐 파악해보자. 그리고 조건 잘 봐야 돼. a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 0 아니라 그랬어?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그랬지 지금. 아 이건 좋지 않네요. 아 일단 설명하면서 하래. 이거의 해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니들한테 a 이거 해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x에 대한 일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x에 대한 일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조건 없어도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없어도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0. 아 a는 0이 아니다. 아 a는 0이 아니다. 그럼 안 되네. 정우성 일단 다시 미안. x에 대한 1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라 그랬지? 그지? a, b가 뭘로 보여야 돼? 여기서 문자는 뭐만 문자로 보여야 돼? x만 문자로 보이고 a, b는 뭘로 보여야 돼? 숫자. 숫자로 보여야 돼. 그럼 니들한테 이 문제에 해를 구하라는 거 한마디로 뭐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x. 이거 해 구하려면 뭘, 우리가 뭘 알아야 돼? A, B. 그렇지, AB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AB 구하라는 문제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뭔지 이해가? 단순하게 해석해. 그 AB를 구하기 위한 힌트가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얘 해가 이거, 애가 요거라 그랬지. 맞죠? 너, 일단. 그럼 X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넣어서 식 한번 써볼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2B 마이너스 3A.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Y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라고 그랬죠? 2 넣어서 식 써버리면 2. 2A 마이너스 3B. 이것이 얼마 나왔다? 0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됐어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잘 봐야 돼.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분배해주면 얘 얼마나? 마이너스 B 나오고 얘는? 플러스 2분의 3 A 나오지. 그 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가로 쳐줘. 얘는 어떻게 돼? 4 A 마이너스 6 B. 이게 0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3 A랑 4 A랑 빼줘야 되지. 막 빼주는 거 힘들면 그냥 분모부터 없애주고 생각해도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분모부터 없애주고 생각해도 돼. 2 A 2분의 3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 이거 해주면 얼마가 나올까? 잠깐만 스톱. 얘는 0이 아니라고 그랬지 지금. 해주자.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냐고 그랬지. 뭐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7이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 B. 이것이 얼마? 0. 0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요게 여기 0이 나오면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어쩔 수 없겠죠? 양변에 2 곱해봐. 혹은 마이너스 2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중학교 2학년이잖아. 2학년답게 구해야 돼. 마이너스 2 곱해봐. 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 아. 5a 마이너스 10b는 0 나오고 5로 다시 나누면 a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a는 0 아니라고 했고 이거에 해를 갖다 구하라는데 a, b가 어떤 숫자라고 좋은지 안 좋네. 안 좋지? 그럼 얘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뒷부분 넘어가니까 난이도가 꽤 되니까 니들 못하겠는데 이 생각을 하려나 모르겠다. 이거 A하고 B와의 관계식을 준 거지. 이거 A하고 B하고 관계식 준 건지 뭔지 알았어? 그럼 얘가 A는 뭐라는 것 같아? A는 2B잖아. 그죠? 그럼 A는 0이 아니라서니까 B도 0 아니라는 얘기죠? A는 2B라고 했으니까 A는 2B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보자. A는 2B. 그러면 얘 어떻게 될까? 요식은? 2B X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3A가 아니지. 6B 마이너스 2B X가 나오겠죠.
됐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4b x라는 게 넘어가면 10 b가 나오죠. bb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거 생각이 나갔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요렇게 바꿔서 여기다 넣을 생각이 좀 나요. 여기 문자 ab가 이제 그 뭐냐 x까지 포함 문자 3개잖아. 내 생각이 안 날 거거든. 생각이. 그럼 b가 사라지는데 그럼 x는 얼마?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 그죠? 생각이 넣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넣을 생각을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A하고 B값 구할 수 있다 없다. A하고 B값은 A하고 B값은 구할 수가 A하고 B값 구할 수 있어 없어? A하고 B값 A하고 B값은 못 구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갔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12번 12번 거죠. 12번 순서상 1,12번 1,2분의 A 그 다음에 B,3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1차 방정식 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1마이너스 y 4, 나 3. 그렇죠. 이것의 해일 때 그래. 이거 11번에서 그 x랑 y 값을 그 두 개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위에 시계에다 넣어도 있고 밑에 시계에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옆에 x는 마이너스. 와, 연립 방정식 아니죠. 이건 안 되지. 다른 거. 그건 안 되지. 그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그 시 위에 것이만 얘기하는 거. 밑에 거 xy랑은 다른 거. 무슨 말인지 뭐 연립방정식 기호가 있으면 둘 다 XY 똑같으니까 넣어도 되는데 그건 아니지. 만약 연방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둘 다 넣어서 AB에 관한 연립방정식 세워서 방금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번 맞아보면 이것의 해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4A-16B 알아서 기다려. 요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했네. 일단 해라고 주어졌으니까 순서상 이것이 1차 방정식 이것의 해일 때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봐. 우선 첫 번째 얘도 해고 얘도 해라는 얘기잖아. 그치?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 x가 얼마? 1이고 y가 얼마? 2분의 a인 경우 이 해를 넣었을 때야? 그럼 넣어보자. 그럼 2 곱하기 얼마? a 제곱 플러스 1이지. 그죠? 그럼 여기다 넣어버리면 4a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마삼이 얼마? 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선생님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 지워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넣어. 알겠죠? 이건 어떻게 될까? 2A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얘 앞으로 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2A 제곱 나오겠지.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얘랑 먼저 분배한 거야? 알겠죠? 근데 얘랑 분배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4 A 마삼은 0 나오겠죠. 얘 사라지겠지? 그러면 4A는 어떻게 돼? 마 1이지? 넘어가니까 얼마? 1이죠. 그럼 X의 값은 얼마? 4분의 1 나오겠죠. 여기까지 얘 가요? 안 가요? 여기까지 얘 갔어? 나 그 제대로 한 거 맞냐? X값이 아니라 A값. 나 왜 X라고 얘기했어?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관성처럼 습관이 생겨 X 갖고 하는 건다 보면 이게 틀리면 어떻게 돼? 얘들도 조심. 당연히 틀리지. 당연히 틀리죠. 실수 선생님들도 많이 하는데 니들 하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함수 같은 거 볼 때 X랑 Y축, X축하고 Y축만 배우잖아. 나중에 T축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 Z축 배우게 될 건데 가끔은 알파벳 헷갈려갖고 막 답은 엄마 곳 써놓고 아니면 막 A에 대한 방정식 쭉 써놓고서 답은 X는 얼마 이렇게 쓴다니까. 아 진짜? 그러면 틀려. 어쩔 수 없어. 답, 아이, 그럼 틀려요. 틀린 거지 그건. 당연히 틀린 거죠. A에 대한 방정식으로 잡아서 쭉 풀었잖아. 활용 문제 같은 거. 근데 마지막에 답은 따라서 X는 얼마 이렇게 써. 그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착한 선생님들은 맞다고 해주겠지만 안 된다 이거. 못 보고 지나가는 비례지. 간만 숫자만 보기. 이런 아, 감정이 없어요. 아 그런 거 보면 나 같은 선생님 만나면 감정 없어요. 왜 X가 얼마? X가 B, 그 다음 Y는 얼마? Y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요거 여기다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넣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넣으면 B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요거 잠깐만 풀고 있어봐. 이번엔 좀 일시정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옵니까? X는 B, Y는 3, X는 B 2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공부가 16이 나올 수 없네. 그 다음 플러스 4A 왜 나올 수 없어? 왜냐면은 나오면 못할 거야. 네? 이 상태에서 A 값도 지금 4분의 1 나왔으니까 A 값 쓰셔서 봐야 되지. 근데 종아리가 왜 이런 건가요? 아 정말 종아리? 너 종아리 없어? 네. 어 아니 좀 두고 좀 와. 저 A 값 4분의 1 넣어봐. 이제 누구야 있는 거 아니야? 너 내 핸드폰 어디가 있나? 보이냐? 아, 귀여워. 아, 여기 있어. 어디 있구나. 오, 나한테. 아, 이럴 때 왜 샤프심이 또 없냐. 어? 나왔어? 네? A 4분의 1 갖다 넣어버리면 이 순서대로 쓰면 돼. 괜찮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4 곱하기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3, 마삼이잖아. 나 이쯤 되면 여기 또 펜 안 나오기 시작해. 니들이 빨리 구해봐야 돼. 아, 잠시만요. 일단 10부터 다 써야겠어. 왜? 86, 48, 47 아니야? 맞잖아. 아니, 마이오가 아니에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알려줘. 아 아니요. 이거 맞는데. 어? 그 16분에 49. 아니야. 네? 16분에 49? 39. 맞아요. 어, 16분에 39 가자. 아, 맞아. 나 어디 틀렸냐? 내가 궁금해. 나 어디 틀렸어? 아 이거 여기 일자가 지워졌구나. 1-y인데. 아이 여기 틀렸네 나는. 16분에 39 나와야 돼요. 16분에 아, 39. 49래. 너 순서대로 갖다 쓰면 되고 연산이니까 나올 때까지 다 구해. 그 B는 얼마? 16분에 39지? 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이제? 4번. 4 곱하기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16 곱하기 얼마? 16분에 39니까 요거 약분 되면 1 마이너스 얼마? 39 이렇게 나오겠다. 4번 얼마?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요? 이해갔어요? 계산 부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알겠죠? 해니까 넣으면 돼 차례대로. 해 두 개 줬으니까 해 첫 번째 나왔을 때 첫 번째 경우, 해 두 번째 넣었을 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나올 때까지 그 웬만한 연습대로 다 보정해. 예. 그 다음 몇 번? 20번. 너무 건너뛰는데? 그잖아요. 20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세 명이어서 질문이 별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Y가 X 플러스 14 X 플러스 14 그럼 3X 플러스 2AY 2AY는 8. 그렇게 이거의 해가 얼마나 그랬어? 해가 B, 2분의 이렇게 됐을 때 상대 AB에 대해서 A-2B A-2B의 값이 얼마냐? 아, 그 해니까 어떻게 해? 일단 수셔 넣어버리면 되겠죠. 수셔 넣고 생각해. 근데 수셔 넣기 전에 이런 생각도 하면 좋아. 선우야 B콤마 2분의 5를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넣고 그럼 이거 두식이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뀔 거 아니야? AB에 대한 1차방 정식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바뀌는 거 그 생각이거든요. 넣어봅시다. A, X 대신에 B 넣어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돼? Y 대신 2분의 5 넣고 2분의 5 A는 X 대신에 B는 거야? 그럼 B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겠지. 네. 됐어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B넣으니까 3B 플러스 Y 대신에 2분의 5 넣으니까 5A죠. 5A 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됐어? 네. 그 위에 거 시계는 어떻게? 위에 거 시계는 2 곱해주면 되겠다. 2 곱하면 어떻게 돼? OA는 2B 플러스 28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는 거야? 네. 그러면 됐어? 네. 이거 데이퍼 가감법 쓰, 뭐 가감법 쓰려고 하지만 데이퍼 쓰면 되겠죠? OA 딱 나왔지 지금? 네. OA 대신에 그냥 갖다 쑤셔넣어버리면 어, 3B 씩써줘야지 2B 플러스 얼마? 28. 이것이 8 나오는 거니까 둘이 다 하면 얼마? 5B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20. B 값은 얼마? 마사. A 값은 얼마? B가 마사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사 넣어버리면 마 8 20. A 값은 얼마? 4 나오는 거지. 저는 이제 갔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A 마이너스 2B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 12 나오겠어. 됐니?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잠깐만 얘기할게. 연방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진 않아서 아닌데 이왕 이렇게도 많이 풀기도 했는데 그 해를 갖다 쑤셔넣는 과정에 A, B, X, Y 이렇게 섞여있을 때 쑤셔넣는 과정에서 나는 가끔가다 이런 짓을 해서 나 혼자 머리를 막 뚝뚝 때리거든요. 아이 병신 이거 이러면서 X에다 얼마 넣어? B 넣는 거잖아. Y에다 2분의 5 넣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 여기다가 A 곱하기 얼마? 2분의 5. 그 다음에 X에다가 B 넣는 거잖아. 여기 B 플러스 얼마? 14. 제대로 넣었어. 여기다 이렇게 넣는데 X 요런 것들 있을 때 X에다 B 넣는 거니까 요건 3B 나오겠지. 그 다음 플러스 A에다 2분의 아니 뭐하냐 지금 얘가 좀 적절치 않지만 3 곱하기 2분의 아니 뭐하냐 왜 그러지? 3B 맞지? 플러스 2A 곱하기 얼마? 2분의 5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근데 가끔 하다가 A에다가 열을 내서 어. 뭔지 아냐 니들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A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여기에 숫자가 Y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염기점에 놓고 풀 때 한 번도 그런 경우 없단 말이야? 나만 네. 있었어? 그리고 연립 정리해놓고서 연립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A, B에 대한 식이지. 근데 여기도 A, B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 BY, BX, AY 이렇게 문자가 섞여 나올 때가 있거든. 해를 줬을 때는 X값 대신에 얘 놓고 X값, Y값 대신에 얘네라는 얘기잖아. 근데 너 때 A, B랑 문자를 헷갈리는 거야.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여기 문자가 3개가 나오니까 연립방정식 푼다고 해서 답이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런 적 없는 것 같아. 야, 합니다. 한 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나만 그런가? 아, 나는 생김이지 진짜. 어, 나는 가끔가다 그러거든. 가끔가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가다가. 이거 왜 문자가 3개야 이 놓고서 보면은 아이 바보. 그 다음 몇 번? 24번. 24번? 네. 24번 보자. 제 1차 방정식이 있대. 6x 마이너스 y가 얼마 나왔어? 마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ey는 마야 6이 나와.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y는 0이 나왔는데 이거가 한 개의 공통인 해를 가지고 돼. 한 개의 공통인 해를 가지고 돼. 해를 가질 때 뭘 구하죠? 상수 A의 값을 갖다 구하라는 거. 문제에 대한 해석만 잘하면 돼. 지영아,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A는 문자로 보면 안 돼. 안 돼. 계속해.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근데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해가 한 개가 공통인 해가 있다는 말을 한 쌍의 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여기 나오는 X, Y, X, Y, X, Y는 다 같다 안 같다? 다 똑같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x, y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몇 개나 준 거나 다름없다? 세 개나 준 연립방정식인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매번 이러지 마라. 매번 이러지 마. 머릿속에 이런 작업이 한 번쯤은 한 번만 들어가면 돼. 아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서 빈신이 아니고서는 얘랑 얘랑 연립할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또 얘랑 연립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미지수 두 개일 때 식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어야 되잖아. 얘네들이 연립해버리면 식 세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같은 유형의 문제야. 온전한 것들끼리 묶으라는 거. 이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온전한 것들끼리 묶어라. 온전한 것들끼리. 얘 뭐랑 뭐랑 묶어? 얘랑 묶으면 되겠지. 얘랑 묶어서 6x-y는
6x-y는 마사가 나오고 요건 4x-y는 제로가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x의 값과 그다음 y의 값이 있을 때 이 x와 y의 값을 여기다가 쑤셔 넣어버리면 a값 이거 b야? 나 6이지 이건 좀 그렇네. a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지.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 둘이 빼줘버리니까 얘 얼마나? x는? 이 x는 빼주니까 마사 나오고 x값은 얼마? 마2가 나올 것이고 마이 넣어버리면 마 10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10이고 마사는 플러스 10이니까 8 나오겠지. 마 y가 마 8이니까 y는 얼마? 마 8 이렇게 나오겠지. 니들이 풀면 돼. 답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풀어봐. 알겠죠? 풀어보고 얘기해줘. 그 이걸 갖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A값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마 6 나와버리니까 2A는 어떻게 돼? 10 나오냐? 그럼 A값은 얼마? 5 이렇게 튀어나오겠네. 5 맞냐? 5 맞아?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 아니야? 네. 아니야? 네. 후씨. 많이 됐어. 아! 마이너스 2. 그 지워내신 거 아니에요? 응? 그 지워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기 여기 x에다가 뭐야 이거 빼주면 2x고 여기 마사니까 x는 아, 마이너스 2이지. 어 소리 어. 아니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근데 얘가 같은 유형의 문제이면서 다른 유형으로다가 막 소개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포인트는 하나. 온전한 것들끼리 묶어라. 온전한 것들끼리 묶어라. 온전한 것들끼리 묶어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니들 문제 보면 기억날 거야.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두 쌍의 연립방정식이 있는 거야. x 플러스 2y는 4.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 그거 다 안 나오잖아. 이거 얘기하지 마. ax 플러스 by는 뭐 3. 그 다음에 짠짠. 이렇게 해놓고선 ax 마이너스 by는 6. 그래, 6. 그 다음에 2x-3y는 뭐 예를 들면 10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이 두 쌍의 연립방정식 해가 다 모조리 싹 다 똑같대. 됐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xy가 다 똑같지. 그 xy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몇 개나 준 것과 다른 것과 4개. 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자. xy부터 구하고 ab값 구하라는 건 문제가 될 텐데 온전한 것들끼리 묶으라고. 뭐가 나와요? 뭐가? 뒷부분에? 아, 나올 수도 있죠. 이건 뭐 이런 거 서술형에 잘 나와. 학교 기출에는. 근데 뭐 쉬운 거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랑 뭐랑 묶는 게 좋아? X플러스. 얘랑? 얘랑 묶어야지. 여기 나온 XY 값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대면 AB에 대한 1차 방정식, AB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 다시 한번 연립이라는 거지. 문제가 여기보다 한 단계 쉬운 건, 한 단계 쉬운 건 여기 B가 없어. 그냥 A만 있고 이 시계는 A가 없어. B만 있어. 나온 해를 여기다 넣으면 그냥 A값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B값 나오게. 그게 한 단계 더 쉬운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가네? 안 보여줘도 되지. 여기서 한 번 더 연립을 하라는 게 바로 뭐가 될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요,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요령은 하나. 온전한 것들끼리 묶어. 당연한 거잖아. 방정식 불면 생각해봐. 니들도 세 개면 식 세 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지? 니들 식 세 개 이상 묶는 거 안 배웠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런 게 아니지. 아, 깜짝 놀랐어. 씨. 어, 그 다음 몇 번이야? 29번. 29번 보자. 나왔네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여기 딱 나오네.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거죠. x 플러스 2y는 40. 그 다음에 n, y, 마이너스 m, x는 얼마? 9죠? 요거 연립방정식이야? 그 y하고 x 막 순서 바꿔잖아. 더럽게. 조금이라도 틀리라. 응? 아유, 지저분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얼마? 마 9. 2x 플러스 n, y. 요건 얼마나? m, n, y 이렇게 나오는 건? 어, n, y는 m, y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m분의 n 구하라. 맞냐? 이거 구하라. 문제를 딱 보면은 요거 x, y 바꾼 거는 순서가 바꾼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y가 나오고 여기도 y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리를 안 한 식이다라는 것 뿐이야. 우리 이런 거 풀어봤잖아. 뭐 EX, 연립방정식 EX 플러스 Y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뭐 이런 것들 풀어봤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것 뿐이야. 이거 정리해주면, 저걸 이쁘게 좀 정리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EX 플러스 N으로 묶어주면, 아니 Y로 묶어주면 N 마이너스 MY는 0 나오겠죠. 요식 이해가면. MI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MI. 그 Y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풀이 전략은 뭐야? 온전한 것들끼리 묶어라라고 했지. 그럼 1번 그래. 1번 요거랑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하고 3번하고 묶어서 XY 값 구한 다음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MN에 대한 연립방정식대로 보면 되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X 플러스 아이씨 더하면 얼마나? 5Y죠? 그죠? 그럼 얼마나? 나오지? 그럼 Y 값은 얼마? Y 되죠? X의 값은 얼마? Y가 Y이면 Y죠. 넘어가면 풀 2지. 그럼 6이랑 X의 값은 얼마? 6 나오겠죠. 얘만 풀면 이때 해. 알겠죠? 그럼 X는 6, Y는 Y 나온다 이거. 그럼 이걸 갖다가 쑤셔넣어서 이 식 좀 이쁘게 만들면 X에다 6 넣는 거야. X에다 6 넣는 거야. Y에다가 마이 넣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N. X에다 6 넣으면 마이너스 6 M은 9. 됐어요? XY에다가 넣는 데가 역시 XY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아까 같은 실수. 내가 하는 그런 실수는 니들은 그리지 마.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넣을까? 여기다 넣어보자. X에다 뭐 넣는 거야? 6 넣는 거지? 그럼 12. 됐어요? 그 다음 플러스 Y에다 뭐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는 거지? 그럼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바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M은 얼마? 0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하고 이제 뭐 하자? 한 번 더 연립하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얘 가한가? 됐어요? 그럼 두식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 아 미안 다시 할게. M 마이너스 N은 얼마 돼?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12 이렇게 나오겠지? 쟤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N은 9 이렇게 나오겠지. 얘 연립하라는 얘기니까. 둘이 뭐하자? 같은 것끼리니까 빼주자. 그러면 7M 이렇게 나오나? 맞아? 그럼 이게 빼주니까 마이너스 21 나오죠? M값은 얼마? 마삼. N값은 얼마가 나올까? M이 마삼이니까 M이 마삼이니까 여기다 넣을까? M이 마삼? 9네. 그래서 마삼분의 9. 답은 얼마? 마삼.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가능한가요? 네. 여기까지 됐어? 됐어? 또 질문. 30번은 괜찮아? 네. 승현이 30번은 풀었어? 네. 29번에 색깔됐던 게 이거야. 문제 파악이 안 됐으면 힘들었다. 여기 부분 말하는 거야? 네.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정리 안 된 거야.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야. 알겠죠? 계산 때문에 틀린 거면은요,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답 나올 때까지. 알겠죠? 식에 대한 해석. 전략이 안 됐으면 전략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알겠어요? 많이 잘 찍어서 잘 해요. 최상에서 질문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인데요.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할게요. 칠판 잠깐 볼까요? 유형을 첫 번째 보면 이거 내가 딱 어저께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딱 해줬는데 그 개수가 복잡한 이런 거나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공부하고 나서는요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연립방정식 배울 때는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울 때도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복잡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야. 정리가 안 됐다. 그럼 정리가 안 됐어. 어지럽혔다는 얘기야. 어지럽혔다. 정리가 안 됐다. 그럼 어지럽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첫 번째가 뭐야? 과로야, 과로. 난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복잡한의 복이 뭐냐면 과로. 복잡한의 잡이 뭐야? 소수. 개수가 소수. 그 다음 하는. 개수가 분수.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 얘들아, 괄호를 풀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소수가 나올 때는 문자에다가 어떻게, 그 소수에다가 적당한 10의 거듭제곱호를 곱해야 되며, 분수가 나왔을 때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는 게 좋아. 라는 식으로 따로따로.
유형도 따로따로 해서 공부를 해버리면 그냥 이거 푸는 방법 따로, 이거 푸는 방법 따로, 이거 푸는 방법 따로라고 머릿속에 생각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네들은요 그냥 복잡한 거야. 니들한테 정리 안 된 거 준 거고 틀리라고 문제 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뭐 하면 돼? 정리만 하면 돼. 간단히.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돼. 괄호는 뭐 하면 돼? 풀어. 속력 계산하시고. 소수는 10의 거듭제곱골을 곱한다? 분수는 부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굳이 안 그래도 돼. 선생님 좀 소수 계산이 충분히 되는데. 그럼 그냥 하세요. 선생님 좀 분수 계산이 정말 잘 돼.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틀에 박혀 있듯이 공부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식이 연립방정식의 하나의 식이 이런 게 나왔대. 그 분모의 거듭제곱을 갖다가 분모란다.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을 곱한다라는 생각은 무조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해도 되는데 틀에 박혀있듯이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5 곱해도 돼? 안 돼? 이거 5 곱해도 되지. 왜 5 곱하면 뭐 나와? X 나오고 얘는 2Y 나오고 얘는 20 나오겠죠. 10을 곱하면 뭐가 나와? 2X 플러스 4 Y는 40 나오니까 얘 2로 약분해주면 얼마 나와? 얘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5를 곱하면 숫자가 더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틀에 박혀있듯이 공부하지 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분수나 소수는요, 적당한 10의 거듭제곱, 분모의 최소공배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야, 2분의 1x 플러스, 예를 들면 뭐야, 그 4분의 1y는 뭐 7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4만 곱해야 돼? 안 그래도 돼. 10 곱해도, 아니, 20 곱해도 돼요. 8 곱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니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아, 여기 이렇게 나왔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하면 분모 없앤다고, 여기 4 곱한다고. 그럼 여기 얼마 나오겠어? 아니, 4 곱한다. 예를 들면, 얘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연립방정식 만약에 풀라고 해서 만약에 이 과정에 나오면, 이거 무조건 4만 곱해?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8 곱해도 되잖아. 8 곱하면 더 편할 수 있는 게 뭐야? X계수 맞춰지잖아. 자유롭게 생각해, 자유롭게. 결론은 뭐냐? 복잡판에서 소수하고 분수 계산이 나올 때는요, 개수가 모일 때 계산하기 제일 편합니까? 이러면 꼭 자연스러워 들어가더라고. 개수가 모일 때 계산하기가 제일 편해. 자연수는 이제 초등학생들 하는 짓이고. 니들은 뭐, 개수가 모일 때 제일 편해. 좀 분수가 편하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수지. 정수죠, 정수. 정수. 개수 정수로 만들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알고 있는 거 등식의 성질 써가지고 개수 정수로 만들어. 괜히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이 자꾸 나 왜 이러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복잡한 거 연립방정식 끝나면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와. 여기 페이지 72쪽인데 거기가 조금 생소할 거야. 72쪽에 49번과 관련된 유형 내가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49번 치환을 이용한 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RPM하고 셀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9 나왔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이게 RPM 같은 경우에서 내 기억하기로는 저기 뭐냐 그 하위권 문제 있죠? 하위권 문제에서 요 두 문제가 비슷한 게 이렇게 나와서 내가 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하위권 문제 맞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푸는 하위권 문제. 그 위에 그 단원 끝나면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서비스보다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RPM 그 뒷부분에 있어. 그런 거 누구나 다 맞추는 거.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생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조금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는 중학생 아니었나 봐. 왜 봐봐. 얘는 치환을 좀 해주는 게 좋아.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 분모의 문자가 있잖아 지금. 그지? 치환이라는 건 뭔지 알지? 뭐를 치환 뭔지 알지? 아무거나. 치환이요? 치환 알죠. 알지? 그지? 알죠? 알죠? 그죠? 그죠? 무시하는 것처럼. 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눈빛이 혹시 몰라가지고 무시한 거 아니야. 무시한 거 아니야.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혹시나 해서. 근데 니들은 치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몰라. 치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수 파티에서 치환을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고 대문자로 만드는 거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 원래 치환이라는 건 함수 영역에서 합성함수 내지 매개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 치환이라는 게 함수로 넘어가면 되게 복잡해져.
치환을 잘 할게요. 이게 뭘 치환해 보고? X 아니 X Y X분의 그렇지. 저런 센스 X분의 부모의 문자가 있다고 앞에서 딱 줬잖아. 나에 대해서 너무 잘 파 거기서. 부모의 문자가 있는 건 좋지가 않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 Large X. 얘는 뭐라고 합니까? Large Y. 이런 식으로 갖다 치환을 딱 하면 식이 조금 간단해진다 이거. 얘가 뭐가 돼? E large X. 얘는 뭐가 돼? Large Y. 이것이 구간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냐? Large X. 여기는 E large Y. 이렇게 식이 딱 나와요. 요걸 풀면 여기서 large X의 값과 large Y의 값을 수호랑 합이 없으니까 수호 재밌네. 아, 이거 조용하니 차분하니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나만 떠들고, 나만 혼자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아. 뭔가 뭐라. 어? 미안해. 좀 서운해하려나? 서운해도 어쩔 수 없죠. 뭐. X랑 Y랑. 어? 엄마랑 같이 듣고 있으면 좀 곤란한데? 엄마는 그럴 일은 없겠지. 어쨌든 엄마 같이 듣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원래 그 아니, 이것만 편집해갖고 엄마 선생님 얘기했어? 나 거기서 왕따다 먹었어. 막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안 속아. 왠지 이 말투가 지금 수호 말투 같아? 아니면 하은이 말투 같아? 하은. 하은이 말투 같지? 하은이 의심 들어오네. 일단 봅시다. 이러면 라지 X랑 라지 Y 나오죠? 여기 이해 가능한가? 뭐 일단 풀어볼까요? 여기 2 곱해서 빼버립시다. 이 정도 암산 될 거라 생각하죠. 2 곱해서 빼버리면 AS 이상으로 사라진 거 없어지고 여기 4지. 그럼 마이너스 3i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라지 Y. 이거 2 곱했지. 밑에 거에다 24에서 9를 이제 9에서 24를 빼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나? 마이너스? 15. 15야? 네. 어 맞네요. 마이너스 15. 어 마이너스 15.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마이너스 15. 네. 우리 그래도 전적이 와, 계산 담당이었는데 오랜만에 된다 그치? 계산 담당. 와인은 어떻게 돼요? 계산 제일 빨랐어. 계산 제일 빨랐어. 네. 어 계산 제일 빨랐고 이걸 지영아 잘 들어야 돼. 계산이 그 중에 제일 빨랐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확도. 아니 아니 계산이 제일 빨랐고 계산이 제일 빨랐고 그때 있었던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계산이 지금이 뭐 더 느려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애들이 어떻게 손으로 빼고 나머지 계산이 완전 젠병이었어. 젠병 지금 바깥에 죽는 줄 알았지. 그지 승현아? 그렇게 해서 어. 마이너 얼마? 5 이렇게 나오겠지. 라지 Y가 5야. 그 라지 Y가 5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5 갖다 쑤셔넣어 버리면 라지 X는 얼마 나오겠어? 2 나오겠지. 네. 그치?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라지 Y가 Y분의 1이지. 네. 얘가 5 나오고 X분의 1이 얼마나? 2 나왔는데 X랑 Y랑 둘이 곱하라는 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X값과 Y값을 물어보라는 거잖아.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 X와 X분의 1과의 관계가 무슨 뜻? 역수지. 뒤집으면 돼 그냥. 그 X값은 뭐라는 얘기야? X값은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Y값은 뭐라는 얘기야? 5분의 1이라고 둘이 곱하라는 얘기야. 물론 둘이 곱한 다음에 역수치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알겠죠? X분의 1이? 당연한 거야. 어, 당연한 거야. X분의 1이 3이면 X는 3분의 1이야. 당연히. 당연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이해 갔어? 뭐, 증명해줘? 아니. 네, 됐어? 그러면 어떻게 10분의 1이다. 됐냐? 그렇게 해서 치환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와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또 까먹을 수 있어서. 자, 봅시다. 칠판. 자, 가로형 일자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형태입니다. 바로 뭐냐? A는, B는, C꼴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 찐따지, 빙신지 두 가지만 조심하라 그랬지? 그치? 빙신 1번. 어떤 빙신 1번이냐? 네, 들으면 어떡해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요즘 애들 욕 많이 하잖아. 안 하는데. 제 엄마. 아니,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시나? 집에서 안 하는데. 박수로 먹고. 박수를 하지. 천재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박수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박수를 받는다, 1번. 이렇게 하면 박수를 받는다, 1번. 어, 이 박수는 뭐야? 어이없어. 어, 완전, 너 그렇게 공부하면 넌 내 점수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알겠죠? 어, 그러니까, 어, 박수예요. 어머님들, 박수. 박수 1번. 박수. 이렇게 하면 박수를 받는다. 아, 어이없으네, 박수를 받는다. 1번,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이렇게 묶는 사람들이 있어. 연립방정식은 말 그대로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에요.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여기도 식이 나와. 식이 나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식이 나와. 근데 식 하나만 꼴랑 써버리면 요 식 하나에 등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로 연립한다고 답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 낑낑대면서 이거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럼 난 박수를 쳤어. 이게 박수 1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묶을 때는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묶을 때는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묶으면 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아무렇게. 아무렇게나 묶어라. 근데 아무렇게나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요령껏 좀 알려주고, 좀 있어 보이게 포장한다면, 묶었을 때 A, B, C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A, B, C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하나 이상은. 말 되게 있어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니고 포장할 때 쓰는 말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봐. 그냥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 내가 알려주는 요령이야? 나만의 노하우야? 막 이렇게 할까 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속지 마라. 그냥 나랑 아무렇게나 묶어라. 이게 뭔 말이냐?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 이렇게 묶어도 돼야 돼. 돼. 그 다음에 A랑 C랑 같고 A랑 B랑 같다 이렇게 묶어도 돼야 돼. 돼.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랑 뭐랑 같을까? C랑 같고 그 다음에 B랑 C랑 이거 했잖아 이건. 이건 했잖아. 이건 했으니까 뭐랑 할까? A랑 C랑 같고 뭐가 있을까? B랑 C랑 같다 이렇게 묶어도 돼.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없지 없어. 그 외에는 없어. 그런 경우는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럼 요거 잠만 봐봐. 요거 이렇게 묶었어. A, B, C가 적어도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지. 묶었지. A, B, C는 적어도 한 번씩 다 들어가 있지. 묶었잖아. A, B, C는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들어가 있지. 그럼 이 말이 이 말인 거야. 됐어요? 근데 이걸 막 이렇게 포장한다 이거. 그럼 나는 포장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포장하겠어요. 박수 두 번째. 이거 묶을 때 말이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묶는 애들 있어. A는 B랑 같고 B는 A랑 같다. 좀 이따 설명 들으면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묶어서 풀어버리면은 위아래 식이 전부 다 일치하지. 이거 풀면 X과 Y가 뭐나? 해는 무수히만 더 나와 무조건. A, B, C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C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저건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 이게 박수 두 번째죠. 이게 한 번쯤은 실수할 때가 있다. 알겠어?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경험에서 배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해. 다른 애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알겠어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제 힘차게 박수를 쳐주지. 관심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갔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네. 단, 미리 얘기할게요. 배운 놈들이니까. 연립부등식 이런 거 만약에 나오면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묶어야 돼? 무조건 구분하라고 그랬어? 연립부등식은 1번, 2번이지. 연립부등식 기억나? 연립부등식은 1번, 2번이야. 연립부등식 아무렇게나 묶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랑 묶으면 돼, 안 돼? 야, 이리 남자 그랬어. 그 증명 해줬다. 나중에 또 설명할 때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은 부등식과 다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고 매끄럽게 하고 있는데도야 아직도 45분이야. 쉬는 시간이 아직도 안 됐어. 10시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정말 많은 걸 6시 40분이 지금 아직도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정말 많은 걸 하네요. 오, 이럴 수업만 입 닥치고 아니 수업만 입 닥치고 있으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 웃고 감기 빨리 나오라고 내가 너 갈구는 거지 오해하지 말았을 거야. 내가 이뻐서 그런 거지. 내가 알지 이뻐한 거. 다 저번에 선생님 저 화요일 목이 아 화요일이지 화요일 수업 때 니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 진짜 누가 그런 거야? 수호한테 수호한테? 아 그랬나? 저도 삐졌겠다. 여기 봐봐. 아이 그럼 플러스 수호 남자야? 그런 거 아니지? 삐진 방지 삐진 방지 미리 이렇게 좀 쉴 때 쳐놔. 수호한테 삐진 방지 연립방정식의 일반 형태는 미지수 2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 원래 디테일하게. 미지수 2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면 2차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3차, 2차는 안 배워. 그럼 안 배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일반 형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S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X 플러스, 그 다음 B'Y 플러스 C'은 0.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알겠죠? 다시 이렇게 읽지 말고 뭐라고 읽는다고? 프라임. 그래서 선호감을 있어 보이게 빨리 하면 읽어. 빨리 읽으면 있어 보여. 시작. X 프라임. X 프라임.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제로. 오케이. 제로. 오케이. 제로. 오케이. 그래서 어? 그래서 제 드모드에 는 이래가지 말고 이거울이라고 하죠. 이거울 제로 막 이러면서.
얘는 열일 빠져나가시기 일반이 올 텐데. 두 명 빠지면 또 애들이 또 지루하고 또 그럴까봐 그래. 어? 또 빈 자리는, 든 자리는 몰라도. 어? 학원이 조그마해서 든 자리는 확 티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난 자리는 이게 탁 티난다. 두 명 없으면 또 애들이 또, 어? 시부룩하고 또, 아. 되게 좋아하네. 표정들이 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다들. 미안해. 제 코드하죠, 코드. 난 인원을 적은 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니들끼리 잘 뭉쳐서 니들끼리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냥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 한 명은 오반데. 잘 생각해봐, 소우랑 하은이랑 다 적이다, 야. 지금 보니까 그게 나타나. 봅시다. 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할 때요. 공식이 나오는 게 연립방정식의 특수해라고 얘기해요. 특수해. 특수해. 알겠지? 그 특수해라는 말은 그냥 알아둬.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특수해라는 말이 나오면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 연립방정식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해가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증명 과정은 1차함수를 배워야지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만 얘기를 해줄게요. 이 공식은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계수분의 계수입니다.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랑 비교해 봤을 때 다시 되게 귀찮은데 여기 갈게. 위에 거야. A'분의 A야. 초록색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예요. 초록색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파란색이면 해가 없다예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있어. 근데 특수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공식 넣어서 푸는 애들은 그 솔직히 말할게, 이거 초짜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초짜 선생님 아니 어떻게 원론만 강조하는. 얘는 문제 풀 때 딱 요령이 있는 게 증명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얘는 금방 이해가 가는 게. 볼게요. 쉬운 거 낼게요. 그냥 x 플러스 2y는 뭐 예를 들면 4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y는 얘가 여기 만약에 8이라고 한번 해볼게. 연립방정식을 내가 푼다라고 가정하면 가감법을 쓰려고 기억식에다가 2를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2식을 빼버리면 x를 소거하기 위해서 뺐어. 그럼 x는 소거되는데 4y도 소거되겠지. 소거돼서 찍찍 긋지 말고 0y라고 쓰고 요것도 0이라고 한번 써서 이 식 자체를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안 헷갈린다 이거야. 는 0이야. y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이 식을 만족할까? 둘러 많겠죠. y가 많다는 거 x도 당연히 많다는 얘기지. 그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야. 뭐 어떤 형태의 꼴이 나오면 0은 0꼴. 이해 가냐 안 가냐. 0은 0꼴 당연한 거잖아. 0y는 0x는 0. x에도 뭘 넣든 다 해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숫자가 4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3 이런 걸로 나왔다고 치고 그럼 여기가 6이 되겠지. 그럼 빼주면 여기 얼마? 마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이해가? 그럼 얘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 y에다가 뭘 넣는다고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해가 있다 없다. 해는 없다지. 그 얘는 어떤 0꼴이야? 0은 0이 아닌 숫꼴. 0x는 0이 아닌 숫꼴. 0y는 0이 아닌 숫꼴.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하. 이거를 공식상으로 해석하면은 2분의 1, 4분의 2. 똑같이 2분의 1이지. 얘네들은 같다 이거야. 근데 8분의 3은 같지가 않지. 이해 가능하. 이해 갔어? 그러니까 해가 없다. 근데 4였을 때는 8분의 3이 2분의 1이니까 같다지. 그래서 계수분의 계수가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당연한 거거든. 0은 0꼴 나올 거니까. 왜? 가감법을 쓰려고 곱하면 두식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두식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 우변과 좌변이 일치한다. 우변도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좌변이 0이 나오면. 0은 0꼴이겠지. 헷갈리지 말라 이거야.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안 헷갈리게 될 텐데 초반에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 뭐 여기 예분의 예만 다르면 앞에 문자까지 똑같은데 숫자 부분만 다르면 뭐가 될까? 숫자 부분만 다르면 해가 없다가 나오고 왜 우변이 빼면 뭐가 나와? 수가 나오고 좌변이 0x0y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공식상으로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해줄게. 증명은 함수 배우고 나서 해줄게. 문제 풀 때 요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감법 쓰려고 봤더니만 이 말을 이제 생략할 거야. 가로치고 생략되는 말이야. 그럼 무조건 한다는 거야. 문자 개수랑 상수항까지 다 같아. 한마디로 식이 다 일치해. 해가
무슨 일? 많다. 문자는 똑같은데 성성만 틀려. 해봐? 없다. 근데 문자가 틀려. 성성은 볼 것도 없어요. 문자가 틀려. 문자의 개수가 달라. 가상법 쓰려고 했더니 그럼 뭐가 나와? 해는 한 쌍이다. 해는 한 쌍이다. 해가 없다와 무수히 많다가 특수해야. 해가 한 쌍 나오는 게 그게 일반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특수해의 경우부터 생각하라 이거. 다시 한번 식을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x-2y는 8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9x-6y가 이렇게 가요. 아니지. 바로 하면 안 되니까. 9x-6y가 24. 이렇게 많이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이걸 보고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게 선생님 9분의 3이란 마육분의 마이. 마육분의 마이지. 항을 볼 때는 부호까지 봐야 되는 거 봐야죠. 24분의 8이랑 다 선생님 계수랑 다 똑같으니까 얘가 무슨 힘한테 이렇게 푸는 새끼들 아니 이렇게 푸시는 분들에게 초짜들이 초짜들 초짜 그러니까 가감법 쓰려고 딱 봤더니 같은 거 보여? 두 식이 완벽하게 일치한 거 보여? 일치한 게 보여야지. 무슨 말 하는지 안 닿았을 테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24가 아니라 23이야 이러면 해가 뭐야? 상상만 다르지. 그럼 해가 없다지. 그렇지. 풀 필요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 이건 뭐야? 한성. 그렇지. 부호 봐야지. 부호까지다. 당연한 거야. 항을 볼 땐 부호까지 보라 그랬어. 국생고시 갈 때 누누이 얘기했었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해가 없다와 해가 많다. 이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됐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좀 이따가 라이트센 나가도록 할게요. 영어 선생님이 너희들 주라고 귤을 사다 놨어요. 때마침. 그래서 귤 한 박스 사다 귤을 줄게요. 그리고 그 귤은 아마 오늘, 아니 내일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학년 수업을 복귀되면 없을 거. 내 실험지. 선우는 썸 타는 게 아니라 선우는 저희 지구 멸망하기 전에 고백한다는 애가 있었잖아. 맞아. 누구야? 그 선우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 몰랐어? 알겠어. 알 때. 그 나중에 얼굴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머니도 알고 계시니 그거? 아니 저 없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셔? 아, 선우 어머니. 없어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고백을 해야 된다. 귀엽고 깜찍한 새끼 아주 그냥. 질문해보자. 838부터. 8501. 8. 어, 845예요. 84. 5. 5번? 844. 844? 844. 그 도형이 좀 복잡해 보일 테지만, 막상 까보면은 또 막 그러지도 않아.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버벅대는 거 아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D가 있어요. 그럴 때 중점을 딱 찍었어요. 그 중점을 딱 찍었다라는 거에, 모든 그런 건 아니지만, 뭐든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했을 때 EFGH의 둘레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일반 사각형 ABC에다가 중점끼리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여기까지 갔어?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부터 일단 볼게요. 닮았지? 그죠?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서 중점끼리 연결했으면 평행하고 공통각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각, 동의각 뭐 이런 것도 따지게 되면 AA 닮음으로 닮았을 거예요. 그리고 닮음 비는 몇 대 몇이에요? 중점 연결 중이니까 1대 2, 2대 1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 변 길이의 몇 배가 될까? 얘는 2분의 1배가 되겠지. 그럼 이 변 길이는 몇 센치? 22cm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1cm. 큰일 날뻔했네요. 11cm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반대로 볼까요? 반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놓고 봐도 요거 몇 센치가 나올까? 얘도 11cm가 나올 수 있겠지. 여기까지 보여? 됐어요? 그럼 이쯤 되면 요런 생각할 겁니다. 요 빨간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 볼 건데 얘 몇 센치 나? 7. 7이죠. 얘 몇 센치 나? 7. 7이죠. 그럼 11이랑 7이랑 더해서 어떻게? 2. 2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얼마, 몇 센치 나오겠어? 36cm. 여기까지 얘 가봐. 여기까지 이해 갔어? 여기서 잠깐 이 문제 풀 때 요령을 알려줄게요. 일반 사각형에서 중점 연결하고 가운데 있는 사각형을 갖다가 둘레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각선 길이 더한 거랑 둘레 길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으면 공식 같은 거 아니니까 외우고 가지 마. 알겠지? 이런 거 외워서 막 잘난 척 해드린다 하지 마. 유치하니까. 얘는 얼마나
2분의 1 a 얘도 얼마나? 2분의 1 a 얘는 얼마나? 2분의 1 b 얘는 얼마나? 2분의 1 b가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a 플러스 b 대각선 더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공식으로 문제 풀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걸 알아서 이 문제에서 더 알고 싶으면 차라리 이런 걸 좀 파악하세요. 인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냐? 앞에 단어 사각형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앞에 사각형 배웠을 때 사각형 중점 연결했을 때 무슨 사각형 나오는지 기억나? 그래서 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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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사다리꼴 사각형 사평 그 다음에 평, 평, 평 그 다음에 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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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 정, 정 이거 기억나요? 그 중에서 일반 사각형은? 평행사 변형 나오죠? 아까 일반 사각형이었지? 그죠? 여기에 중점 찍고, 여기에 중점 찍고, 여기에 중점 찍고, 여기에 중점 찍었을 때 이거를 연결하게 되면 이 사각형이 뭐가 나오거든? 눈으로 보지 마. 머리로 읽는 거라 그랬어. 알겠죠? 내 그림솜씨를 의심하지 마시고 찍었을 때 얘가 무슨 사각형이 나온다? 평사 변형. 원리는 어떤 원리다 라고 한다면 아까 배웠던 그 원리입니다. 대각선 긋고 대각선 그었을 때 얘는 초록색 대각, 이 대각선이 2분의 1, 얘도 2분의 1, 대변 길이가 같죠? 마찬가지로 대변 길이 똑같겠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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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 길이 똑같겠죠? 이 노란색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평사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세? 뭐 그렇게 놓고선 생각을 하세요. 닮으면 먼저 나오면 되지 않나요? 닮으면 어려워서 먼저 나온 거고 단원이 많아서 단원이 많아서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 몇 번? 8, 4, 5를 얘기해요. 8, 4, 5에서 쌀까? 네, 8, 4, 5. 증명 부분이잖아. 보자. ABCD가 있는데 중점 연결했을 때 평행사 변형을 설명하는 것이다. 아, 또 나왔네. 똑같지? 아까 대각선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몇 대면? 1대 2. 그럼 여기 A라고 치면 여기 2분의 1A. 반대편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몇 대면? 1대 2.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몇 대면? 1대 2.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몇 대면? 1대 2.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증명한다면 대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무슨 말은 이제 가한 거. 아니면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대각선이 둘 다 그려진 게 아니라 하나만 그려져 있지? 하나만 그려져 있죠? 그 말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 2지. 그럼 여기 A라고 치면 여기 어떻게? 2분의 1A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 거. 여기도 뭐야? 2분의 1A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 거. 중점끼리 연결했으면 얘랑, 얘랑 평행하지. 그리고 얘랑도 평행하지. 평행사 변형 조건 다섯 번째. 두 번째, 대변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다섯 번째. 뭐가 있어? 한변 길이가 같고 그 길이가 평행하다. 혹은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면 평사를 만족하게 되죠. 한쪽만 그려져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뭘로 출발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증명 부분은 다 읽어봐야 합니다. 알겠죠? 느낌상 평행선 거 있는 거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네요. 봅시다. EF랑 뭐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앞에 거 봐봐. 앞에 거 봐봐. A랑 EB랑 같대요. A랑 EB랑 같고 그 다음에 BF랑 FC랑 같다. 그럼 어디 삼각형하고 어디 삼각형 보는 거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빈칸만 딱 보고 나서 쌤 EF랑 HG랑 평행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빡빡 묶여. 얘네 지금 앞에 있는 논리구조가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 빈칸만 채우지 마세요. 증명 부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읽어보면서 채우셔야 돼요. 힌트는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문장 증명 밖에 있는 이 결론. 그럼 EF랑 뭐랑 평행하다고 얘기해야 돼? A, C랑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EF 길이는 AC 길이의 몇 분의 몇이라는 거지? 그렇지. 2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채워놔. 그 다음 AOC, ACD에서, 여기 삼각형 또 나왔네, ACD라고. 여기 ABC라고 나왔고. ACD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HG랑 또 뭐랑 평행해? AC랑 평행하겠죠. 가 똑같으니까. 나는 뭐야? 나는 똑같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뭘 얘기하는지 알죠? 그 다음 마지막에 증명 부분, 기억과 니은 부분에서, 요것과 요것 부분에서, EF랑 뭐랑 똑같아? 뭐랑 평행해? A, C랑 평행하고. 그 다음 EF랑 뭐랑 평행해? 아, 스톱. 미안.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EF랑 H, H, G랑 평행하다고 하면 좋겠네.
hg. 그 다음에 ef랑 모는 길이랑 똑같아. hg 랑 똑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 조건. 그 변의 길이, 반의 길이가 똑같고 그 변의 길이가 평행한 혹은 그 반대. 말을 이렇게 해서 평생 하자. 됐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 몇 번? 51번. 50번. 50번 보자. 46. 40. 6. B부터 D까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B부터 D까지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30cm라고 준 거예요. 둘레의 길이 30cm. 아까 배웠던 살짝품의 요령.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면,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 합과 같다라는 걸 대충 감이 오잖아.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얘 10이니까 여기가 얼마? 6. 여기도 얼마? 6. 그러면 30 둘레라고 했지. 그러면 빼주면 18만 남죠. 18 어떻게 둘로 쪼개면 여기 9, 여기 9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렇게도 상관없고, 아니면 두 대각선의 합이 30이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럼 B부터 D까지의 길이는 몇 센치가 나오겠어? 9의 2배니까 18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건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상관없어. 상관없어. 수학에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라는 건 선행 범위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다음 노가다 했느냐 안 했느냐. 노가다는 표현이 좀 맞추지 않지만 다른 거 보기를 넣어서 하는 애들이 있어. 보기를 넣어서 100가지 문제 풀 때 보기를 넣어서. 근데 그게 직관력이 또 뛰어난 애들은요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맞추고. 어떤 그래. 형이 그랬던 뭐 기억하고 있네. 졸업시킨 형 중에 송화중학교 이제 공부 잘해. 영재예요. 영재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중3까지 해서 다 끝내서 내가 졸업을 시켜버렸거든. 근데 되게 잘못된 습관 하나 갖고 있던 게 있어. 100가지 문제 풀 때요 100가지 보기를 넣어. 식을 안 써. 눈으로 보고 푸는 거. 처음이에요. 근데 그걸 키우면 좋겠는데 그걸 키울만하다는 판단은 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수 범위가 확장되면 중3법 딱 넘어가니까 내가 안 되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딱 얘기했지. 너 하지 마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키워줄 그걸 키워줄 능력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키워. 그래서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해. 영재. 난 몇 번? 47. 영재는요, 영재 천재는요, 날 때부터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 그 만들어진 애들은 뭐야? 말 그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노력, 연습. 뭔 말이지? 유전자. 유전자는 이제 날 때부터 있는 거. 근데 그걸 바라면 안 되지. 유전자를 바라면 안 되지. 그거는 좋지 않죠. 그 날로 먹으려는 애들. 그건 좋지 않아. 그 유전자라도 아주 뛰어난 유전자가 아니고서는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더라고. 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어. 얘기한 적 있잖아. 선생님 친구 중에 나이도 158짜리 있잖아. 3세 때니까. 3세에서 3세. 머리 좋다고 깝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애들 이건 대학을 못 갔어요. 내가 수학만 잘해. 수학만. 근데 그때는 특정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 3세를 못해서 뭐예요? 50도 선생님. 못해서 했어요. 못해서. 그러고 나서 가는 데가 저기 한국에 대한. 한국에 그거 된 것도 우리 가서 수학을 잘하는 새끼가 외국 외대를 한국 외대 철학과라고. 한국 외대 철학과. 아, 네, 한국 외대 철학과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한국 외대가 철학과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때. 반듯지간에 직사각형을 설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사각형인지 봅시다. 이거 말은 뭐라 그랬지? 여기가 바로 뭐가 돼? 대각선 서로 직각되는 거 아니고 직각되는 거. 그리고 얘 대변의 길이 서로 같죠. 혹은 한 변의 길이 같고 그 길이가 평행하다는 거 대충 감이 오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EFGH는 무슨 사각형이나 일단은 평사. 일단은 평사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일단은 평사 나오지.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놓고 봤을 때 얘가 직각이죠.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A라고 해봐. 그럼 얘를 갖다가 B라고 얘기를 해보자. A, B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리고 여기가 직각에도 똑같이 직각 나와버리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랑 B랑 더하면 몇 도 나와? 90. A랑 B랑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잖아. 요 삼각형에서. 네. 90도 나오잖아. 이거 말로만 설명하게 뭘 쓰려고 하지 말고 요거 A랑 B랑 더하면 90도 나오잖아. 직각 삼각형이니까. 대각선 수직이니까. 근데 여기가 A하고 여기 B라고 내가 잡았지. 그러니까 90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직각 나와버리잖아.
그럼 여기 바로 뭐가 되겠어? 여기 나오겠죠. 여기 뭐야? 여기 B 나오겠죠. 그럼 여기 뭐나? 직각이 나오겠죠. 평사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 뭐가 나와요? 직사각형.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는 설명할 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게 그냥 마직하면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증명이 아니지. 그건 외운 거지. 어? 그건 진짜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이런 방법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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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각선 길이 그것도 증명 뭐 할 수 있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제 얘는 요건 이제 뭐 평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말은 뭐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섞인 또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직각이 나오는 부분 여기 직각이다라는 걸 뭐 따르게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어떻게? 이거 닮음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한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여기랑 이거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 나올 거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EFGH의 넓이를 구하라. 직사각형이죠? 네. 그죠? 그 넓이는 어떻게 돼? 10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80. 그죠? 10 곱하기 8? 뭐 얼마나? 80제곱센티미터. 단위 있을 때 단위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849. 849가 였지 아까? 850 아니에요? 아까 849 아니었어? 850이요? 48? 네. 85부터 잠깐 할게. 85부터 보자. 850. 세 번이나 기다려서. M부터 P까지 갖다 선분 길이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M부터 P까지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M부터 P까지 길이 구하고자 하는 전략을 생각하라. 전략. 그럼 MP를 구하고자 하는 도형부터 봐봐. 도형. 도형. 물론 전략을 M부터 Q까지를 구한 다음에 여기 4cm 줬으니까 4cm 뺄래. 괜찮아. 좋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네, 얘는. 아, 그렇게 하면 쉽겠네. 그치. 그럼 선생님,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M부터 P까지요? 그럼 얘랑 이 삼각형이랑 중점이니까 여기 길이를 알면은 구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죠? 근데 여기 길이 구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아. 차라리 후자 쪽이 낫겠네. 전자 쪽이. 뭔 말이냐? MP 길이는 전체 MQ 길이에서 4cm만 빼주자. MQ 길이 구하는 게 쉬울 것 같거든.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놓고 봤을 때. 중점 연결 정리지. MQ 길이 확 보이지. 연필로 연하게 그으면서 해. 닮으면 연필 도형 그리면서 해. 그게 좋아. 그게 좋아요. 애들, 그 니들 선배들도 문제 푼 거 보면 색감이야. 내가 오늘 지우개 줬는데 그 지우개 내가 늘 주는 거 있지? 그래서 코스모스 그 지우개 150원짜리잖아. 비싼 거. 그거 반통이 날라갔어. 애들 시험지를 까까만게 다 쓴 거야. 그렇게 풀면서 해. 알겠어요? 그게 다시 왜 다 지워야 돼? 아, 스캔 떠야 됩니다. 니들 풀어봐야지. 니들 안 풀어보면 어디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지.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놀려본다? 무슨 반통을 치고 들어오고 있어. 이게 7이지? 7이죠? 여기 4cm가 여기 몇 cm 나오는 거야? 여기 3cm 나오는 거지. 그럼 MP는 3cm라고 금방 구할 수 있고. 그럼 A, MP가 3cm니까. 거꾸로 MD, AD는 몇 cm야? 그때는 파란색 삼각형 보면 되겠죠. 응자, 응자. 여기 보면 여기 몇 cm? 6cm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됐어요? 지훈 나이? 네. 그 다음에 847? 8? 847 잠깐 볼게요. 7. 847. 847? 했어요. 848. P부터 Q까지 길이 구하래. 요 깔짝거리잖아. 얘를요. 이 길이를 구하고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만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아니면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았어. 닮은 맞아. 닮은 맞는데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런 거 보지 말고 P부터 Q까지 길이 보지 말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봐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보고 싶으면 봐. 보고 싶으면 봐. P부터 Q까지는요. 전략을 세워. 아 M부터 Q까지 길이에서 M부터 P까지 길이를 빼줘야지. 거꾸로 가도 좋아. P부터 N까지에서 Q부터 N까지를 빼줘야지. 이 생각도 괜찮다고. 뭐가 됐든 좋으니까 그 빼서 나오는 그런 값이다라고 생각해보자. 일단 파란색 선 그었으니까 M부터 Q까지 길이는 나와? 이제 안 그려줄 거야 생각해. 너희들이 그려가지고. M부터 Q까지는 몇 cm야? 그렇지, 6cm지. 위아래 삼각형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M부터 P까지는 몇 cm야? 그렇지, 이제 보이나 보네. 처음부터 보였는데요. 뭐, 그럼 미안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몇 cm? 2cm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 됐어요, 이렇게는 쉬운데, 나온 딴키한 내용은 어려워요. 그, 도형을 이것저것 보세요. 이거 도형 문제 풀 때, 나는 왜 선생님처럼 한 번에 안 나오지? 난 도형을 잘 못해. 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나는 선생인데
나는 나도 시행착오 겪어요. 아, 연습도 한번 하고 막 풀어보는데, 이제 막 처음 풀었는데, 나는 선생님처럼 안 나오지. 야, 씨, 나는 십수년을 가르쳤는데 벌써부터 내가 달라면 안 되지, 그건. 그럼 내가 너무 초라해지잖아.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이 다소 걸릴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꾸 그려보고, 연습장에다도 그려보고 해. 내가 형들 푼 거 보여줬잖아. 그림 다 그려서 푸는 거. 여기 부분은. 그 다음 몇 번이야? 52. 52? 1. 1? 네. 이것도 봐. 뭐 안 봤던 도형이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안 봤던 도형이잖아요. 네. 아, 뭘 안 봤던 도형이야. 그림은 봤던 도형으로 변하는 거지, 이걸. B부터 C까지, 요거부터 여기까지 기르고 하래. 자. 이거 무슨 도형 같아? 사다리 꼴이라고 했지. 혹시 기억하니? 사다리 꼴 문제를 풀 때 보조선 건넌 방법은 세 가지. 그 중에서 한 변과 평행하게 여기서 수직을 걷는 방법은 중3 때 많이 쓰고, 나머지 대각선과 평행선을 걷는 게 중2 때 많이 쓴다. 기억나? 대각선 긋고 싶으면 대각선 긋고, 평행선 긋고 싶으면 평행선 긋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둘 다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그을지, 그으면 좋을지 니들이 판단해봐. 알겠어요? 내가 대각선 긋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됐어? 대각선 긋었어? 얘 몇 센치냐? 12cm죠. 보여야지. 보여야지. 여기 몇 cm야? 9cm. 9cm죠? 이제 물어봐야지. 이건 몇 cm야? 18cm. 오케이. 됐어요? 자, 반대로 굽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굽으면 안 나오지 않겠어요? 다 봐. 일단 많이 봐. 많이 보고 해봐. 니들 안 해볼 거 아니야. 담당하면 끝나잖아, 니들은. 풀었다 이거 끝나잖아. 많이 봐, 많이 봐. 정형화 되게 공부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여기 24지. 똑같이 여기 몇 센치 나오고 있어? 12, 여기도 몇 센치 나오고 있어? 9 나오고 있지. 여기 몇 센치 나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어느 쪽으로 보든 상관없어. 문제는 대각선이야. 근데 이런 방법도 있죠. 이런 방법 보세요. 이걸 또 많이 쓰기도 해요. 어떤 학생이 이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나 보세요. DC 길이가 아니라 AB 길이랑 평행선을 긋는 거야. AB 길이랑 평행선 어떻게 긋느냐? 여기에서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아, 얘는 또 안 나오네. 이렇게 그면. 얘를 하나 듣게, 그냥 얘는 안 나와. 얘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가 평행선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여기를 A라고 내가 잡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이것도 A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이것도 A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24대 마이너스 A지. 24 마이너스 A. 여기 길이는 얼마야? 21 마이너스 A가 되겠지. 21 마이너스 A 대 24 마이너스 A가 몇 대 몇이 나와? 2대. 1대, 얘대 얘니까 2대 1. 얘대 얘면 1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나올까, 안 나올까, A가? 나오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겠지. 얘가?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아닐 때는 그냥 대각선 가서 푸는 게 좋고. 여기까지 이제 가요. 승현아, 너 허리 아프면 일어나서 네가 알아서 해. 네. 허리 아프면. 너 어머니한테 얘기 들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몇 번? 없어. 끝났어. 51번까지 숙제했어. 여기서부터 봅시다. 평행선. 여기 보려고 했는데 끝났네. 여기까지. 라이트센 숙제는 없습니다. 라이트센 숙제는 없고요. 아, 맞다. 최상위수학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네. 아, 그 열의곱 문제 내가 좀 줄게 생각합니다. 최상위수학 문제를요, 30번까지 숙제 내주나요? 네. 라이트센 숙제가 없기 때문에, 아, 이번에 끝내고 싶은데. 네. 여기 77페이지, 78페이지, 77번. 설명 전까지. 갑시다. 47에 17문제 나면 64문제밖에 안 되잖아. 줄여? 빨리 얘기해. 하나, 줄여주세요. 둘, 63, 75페이지 63번까지. 방학 동안에 실컷 즐겨라. 방학 전까지. 방학 전까지 실컷. 그렇지. 방학 동안에 실컷 즐겨라. 75페이지 63번까지가 최상위 수학 숙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7문제. 너희도 3명은 줄 텐데. 아, 내일 애들 만날 수 있나? 네. 아, 수원을 못 만나죠? 수원이를 수원 통하여. 아니야. 저기, 뭐냐. 주말에 줄게요, 그냥. 주말에 주도록 할게요. 내일까지. 우리가 지금 오면...